안녕하세요, 로즈아입니다. 요즘 봄이라고 너무 여리여리한 메이크업만 올린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제 취향 듬뿍 담은 센 느낌의 고양이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리워드존에서 포인트로 가져온 신상 화장품들을 많이 사용해서 화장을 해봤는데요. 제품마다 짤막하게 사용감도 넣었으니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길 바래요.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먼저 포어패셔너를 사용해서 모공을 메꿔줄게요. 소량을 둥글리듯 발라주고 가볍게 두드려서 밀착시켜줄게요. 이제 요 두 제품을 사용해서 잡티를 가려볼 건데요. 붉은 잡티를 가릴 땐 커버력 좋은 컨실러를 그린 컬러의 베이스랑 섞어주면 훨씬 효과적으로 가리기에 좋답니다. 그 다음 제가 써본 메이크업 픽서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았던 소내추럴 픽서를 요 퍼프에 적당량 뿌려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물을 묻히는 것보다 지속력 좋은 픽서를 뿌려서 베이스를 발라주면 다크닝이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그 다음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굉장히 가벼운 제형이라서 무너짐이 예쁘게 된다는 장점이 큰 파운데이션이에요. 모공 커버력은 좋았으나 제가 피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피부 표현이 엄청 예쁘게 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최근에 갑자기 햄버거에 꽂혀서 1일 1햄버거를 했더니 얼굴에 트러블이 폭발하더라고요. 진짜 망했어요. 다음은 저의 필수템이자 최애템인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를 발라줄게요. 프레스드 타입이라서 납작한 파우더 브러쉬보다는 저처럼 통통한 브러쉬로 크게 쓸어서 발라줘야 효과가 더 좋답니다. 다음은 얇아서 정교하게 그리기 좋은 아이브로우를 골랐는데요. 먼저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 결을 정리해주고 그려줄게요. 오늘은 일자가 아닌 약간 위로 상승한 듯한 느낌으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눈꼬리가 올라가 보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답니다. 확실히 아이브로우 심이 얇으니까 눈썹 모양을 잡는데 훨씬 편하고 좋았어요. 발색이 잘 되는 타입이라서 힘 조절을 잘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다음은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밝은 브라운 컬러로 발라줬는데요. 저는 모발색이랑 눈썹 색을 굳이 잘 맞추지는 않는 편이에요. 눈화장은 먼저 살짝 레드기가 도는 브라운 컬러 섀도우로 눈두덩 전체에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아이홀을 아주 살짝 넘어갈 정도로 넓게 발라줬어요. 언더 삼각존에도 빼먹지 말고 발라줍니다. 다음 메인 컬러가 되는 펄 섀도우인데요. 펄의 입자가 큰 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브러쉬로 쓸어주면 펄 날림이 심할 수도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먼저 발색해주고 경계 부분을 브러쉬로 살살 펴주도록 합니다. 컬러는 정말 예쁜 단풍잎 색이에요. 눈동자 중간 부분까지 덧발라줄게요. 다음은 라네즈 신상 섀도우 팔레트도 사용해볼게요. 팔레트에서 제일 어두운 무펄의 밤색 섀도우로 음영을 짙게 넣어줍니다. 입자가 진짜 고와서 부드럽게 발색이 잘 되는 편이에요. 경계는 블렌딩 브러쉬로 펴줍니다. 가루날림을 대비해서 삼각존은 팁브러쉬를 사용해서 살살 발라줄게요. 그 다음 팔레트에서 제일 밝은 아이보리 컬러의 쉬머 섀도우를 눈 앞쪽 애교살 부분에 손가락으로 살짝만 발라줍니다. 뷰러로 속눈썹도 찝찝해줄게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차례인데요. 심이 굉장히 얇으면서 발색은 엄청 진하게 잘 되는 요 라네즈 아이라이너로 그려줄 거예요. 우선 점막을 꼼꼼하게 채워줍니다. 다음 고양이 눈매에 맞게 눈꼬리를 한껏 위로 올려서 빼그려줄게요. 나중에 붓펜으로 덮어줄 거라서 펜슬로 밑그림을 먼저 그려줍니다. 저는 거울을 들고 있어서 한 손으로만 그렸는데 그리실 때 다른 한쪽 손으로 눈꼬리를 당겨서 그려주면 훨씬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다음 진한 블랙 컬러의 붓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펜슬로 그려놓은 아이라인을 따라 진하게 덧발라줍니다. 그릴 땐 숨을 잠시 참아주는 센스! 발색도 잘 되고 라이너 심이 탄탄한 편이라서 그리기에 쉽고 간편했어요. 이제 다시 펜슬 라이너를 사용해서 언더라인도 그려줄게요. 눈꼬리 라인과 이어지도록 점막 바로 아래에 눈매를 따라 그려줍니다. 손에 힘을 빼고 살살 그려주는 게 좋아요. 다음 아까 썼던 섀도우 팔레트의 밤색 섀도우를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인위적인 언더라인을 살짝 풀어주는 느낌으로 스머징 해줍니다. 이제 진한 블랙 컬러의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꼼꼼히 발라주도록 할게요. 아이라인이 포인트라서 인조레 씨는 고민하다가 생략했답니다. 섀도우 팔레트에서 무펄의 버건디 섀도우를 눈 앞머리에 발라서 붉은기를 살짝 더해줄게요. 이제 쉐딩을 해줄 차례인데요. 제가 자주 쓰는 제품이죠? 먼저 미간을 강하게 잡아줄게요. 눈두덩이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서 음영을 넣어줍니다. 코끝에도 동그란 모양으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광대에도 살짝 그림자를 넣어줬어요. 샴페인 컬러의 하이라이터도 발라줄게요. 코 끝부분에 살짝 발라주고 눈썹 밑에도 살짝만 발라줍니다.
흰기도는 차분한 느낌의 코랄빛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광대 쪽에 사선 방향으로 살짝 혈색만 더해주는 느낌으로 바르는데 피부 상태가 안 좋은 쪽은 살살 두드리며 발라줍니다. 새침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눈 아래에 점도 찍어줄게요. 붓펜으로 찍은 다음 아이브로우로 살짝 번지게 해주면 자연스러워요. 립은 마몽드의 크리미 틴트 인텐스 두 가지를 사용해서 발라줄 건데요. 말린 장밋빛, 버건디빛이 감도는 색상들이랍니다. 먼저 벨벳 코랄을 입술 외곽에 발라줄게요. 립브러쉬로 입술 라인을 따서 발라줍니다. 입꼬리 부분은 살짝 올라가 보이도록 확장해서 발라줬어요. 다음은 버건디 컬러를 입술 안쪽에 진하게 발색해줍니다. 브러쉬를 사용해서 밑바탕에 깔아놓은 색상이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발라줄게요. 여러분, 컬러 진짜 존예 아닌가요? 가을 웜이신 분들 이건 사세요. 마지막으로 오늘같이 진한 화장을 한 날에는 번지지 않고 지속력이 오래가도록 요 픽서를 뿌려서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고양이 메이크업 완성! 기분 전환에는 역시 진한 화장 아니겠나요? 저는 확실히 진한 게 좋네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